그래서 다음 아크람 사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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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성. 에, 맵좀 쓰레기인데. 물 하나밖에 없네. 다음 손으로 신성 사기. 신성 살 거면 먼저 신성 먹기. 전체 떴다. 스타트 너무 좋은데. 슬더스 3대 난제 1. 고래박 신성 탐손 2. 강타 박치기 박치기 강타 3. 디펙트. 슬더스 난제는 디펙트 뿐이다. 소도를 집었더라면 헐헐 헐. 지불은 안 돼. 네, 이번 전투 너무 안 좋은데. 아유, 이런 쓰레기 게임인가 봐. 아유. 불도 난고나 극복? 불도 난고나 극복. 지옥 불 플러스 지옥 특산물 지옥 불. 지옥 불 축제에 가시면 지옥 불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금속화. 고마워요. 나쁜 말 일발 장전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미친 그렘린을 배려했으나 곰팡이가 피고 눈이 맛이 갔는데 제스동기가 달린 심장을 가진 물고기를 활어라고 강매당하는 꿈을 꿨어. 근데 왜 현실이랑 헷갈리지? 부활시켰으면 생물 아님?
지옥불을 안 써. 아줌세이. 지불. 지불 개좋아. 파열. 전생의 기억이. 집을 쓰긴 써야겠는데 몸박이 아깝네. 개꿀팁. 사실 실더슬의 랜덤은 랜덤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터질 때 시드 생성 방식이 정해집니다. 오롱. 완전한 랜덤이란 과연 뭘까? 우리가 사는 세계에 무작위라는 게 존재할까? 아유, 이제는 없다. 약화 포션. 싸. 머리가. 재물이나 줘봐요. 상점부터 가고 이젠 정말 몸바꾼이야. 룰루루루루루. 경로를 쓸까? 충격파를 쓸까? 경로 PP 하자. 경로 PP 몸박같이. 이건 완벽한 덱이야. 성급함도 쓸 수 있나? 이도류. 이도류 무감각까지 쓰고 거기에 탈바꿈을 섞으면 똥덱. 일단 무감각은 확정이고 타격 하나 지우고 그래서 살 수 있었으면 좋았겠네. 이도류를 섞으면 완성. 어, 이제 재물 나오겠네. 되살아나는 전생의 기억. 지옥불 개좋네. 킹시병. 엡시병. 덱은 센데 엘리트 잡기에는 좀 거시기하네.
여러 마리 공격할 만한 카드가 없다. TP에다가 이두류 꽂으면은 엘리트도 뚝딱이긴 한데. 그럼 가자. 누가 얘네들 보고 자꾸 이박의 양심이래. 양심 뒤졌는데. 킹시병 하나 더. 무색 포션님 제발. 아, 이건 아니잖아. 이도류 사신을 해야 되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 개망. 랏방 챔호우. 와용 하나 할까? 아니야. 챔호우도 필요 없지. 필요한 건 정해져 있다. 와, 이게 드로냐. 와, 이게 드로냐. 강타 먼저. 강타야. 아이고 재물님, 여기입니다.
뭐 덱을 어떻게 굴리든 덱인 세. 철림 연사 엑스트라 레어카드. 이 양반 왜 여기서 나옴? 복제 포션 또 감각 또 감각은 인정이지. 에보케도 그래서 사신 좀 쓰고 가야겠다. 이미 강하다면 강화가 필요없다. 이도류 사신 한번 할까? 아이고 난관 살렸어요. 아이고 근데 못 잡을 건 없어. DP가 있는데 사신 악형 사신 재물 하열. 이 기억들은 누구의 기억이지? 여사 쓰는 게 더 낫겠는데. 여사 사신하면 되니까. 신성망치 엘리트를 좀 갈까? 지옥불 한 대 때리면 부서지겠지. 이렇게 악역된 허허 이도류 태워도 되나?
도류는 나한테 오고 싶은데. 같군. 진화 써야 되나? 난고나 극복. 근데 진화 쓰기가 별론 게 룬 피라미드라서. 어포 미만잡. 나는 진화하지 않는다. 도류는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지불이 안 나오네. 아니 지불이 아니라 업보가 안 나오네. 정말 여유가 있는 대기군. 강력한 경도 몸박댁. 이돌이 썼으면 잡았겠다. 호박군을 하나 더 할까? 경효정은 그렇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경도가 없다. 징끈도 없네. 징끈도 없으면 큰일 난 거 아님? 딩크는 남겨놨어야 했던 것 같은데? 와 죽었다. 쿠션 먹으면서라도 이거 안 잡을 수가 없네. 실수다 실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오라 삐겠네. 바로 써먹는 부적.
연사 집을 마저 봐라. 여기서는 사신으로 피 좀 빨아야겠는데. 체력이 너무 많이 깎였어. 뽑고 말이 말이 잘 쓸 수 있을란가? 에너지가 많지가 않은데. 아, 혈혈한 있어야 그치. 아이, 그래서 안 쓸 거야. 정 에너지. 와, 혈안이 맞나? 무적이 맞나? 무적 특 무적이 아니지만 혈안 특 혈안이잖아. 지금 말고 먹고 싶은 건 물조약인데. 또 너야? 상대가 백비를 때린다면 백방어를 올리십시오. 그럼 막을 수 있습니다. 꿀팁. 아이, 뭐 저 진화 왜 자꾸 나와? 무적특 저주를 막아주는 훌륭한 유물임. 아, 지옥불 쓰고 싶다. 참아, 내 안에 지옥불. 징끈 또 탔다. 진짜 안 좋네. 이런 식으로 해도 근데 경로 살아 있으면은 경로로 때울 수 있는데. 그래도 여분의 소멸 카드 하나 더 있으면 훨씬 좋겠다. 근데 강화 안된 징끈이어가지고 아까는 강화 안된 징끈은 좀 그렇고.
방어가 돼 있었으면 그래도 그거라도 썼을 것 같은데. 이돌이랑 몸박이랑 둘 다 살려야 되지. 에너지가 없는데. 지옥불 쓸 에너지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몸박 안 잡힐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난관지불 쓰고. 경도 몸박. 겁나 쎄. 어포 신성 신성 어포. 사실 뭐 먼저 써도 이길 것 같으니까 고민할 게 없네. 정말 모 사람이 없는 덱이다. 여차하면 사신 스톨링 하면 되고. 뭐야 왜 12시요? 100퍼. 와우. 아. 아하. 고동으로 100년 퍼즐 더 드릴 수 있어서 전선보다 좋을 듯. 이거 먹을까? 심장 가면 새고 나오는데. 무감? 몸박 집을 이렇게 해야 되나? 무감 모적 무적 난관? 신성이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이돌이 필요 없지. 그래도 살려주자. 이돌이는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고맙다. 이돌이로 몸박 복수하면은 끝나겠네. 정말 힘세고 쉬운 덱이다. 또적 무적특 무적 아님. 고동으로 100년 퍼즐 볼라 그랬는데 나치 방해하네. 김이다치 대박. 그냥 무감각에다가 복제 포션 쓰고 신성 찾아보고. 신성 없고 이돌이 무감각을 하자.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하자.
게임은 원래 할 필요가 없다고. 오락, 시바 오락하는데 이거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19부감각 소멸이 징끈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네. 피 채워야지. 아래 또리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와. 예. 강하다. 아예 룬피 개좋네. 이게 보스 유물이지. 진짜 무난한 덱이네. 근데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예사기 치고 나서 보니까 무난해 보일 뿐. 영영영. 전판도 유튜브 올려야지. 유튜브 친구들도 재밌는 건 같이 봐야지. 그래, 숫돌이 있었는데. 와, 레어카드 11개나 더 봤어? 대박. 근데 11개 더 봐봤자 얼 힘만 계속 나오더만. 무적 2개.